안녕하세요. 이동영상 강의는 STM32 큐브 MX를 사용하여 STM32 MCU 페리페럴들의 간단한 예제를 구현해봄으로써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STM32 큐브 MX 툴과 STM32 레퍼런스 보드를 사용하여 SPI 인터페이스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작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I 통신을 구현해보기 전에 이 강의에서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실습에는 기본적으로 STM32 큐브 MX 툴과 라이브러리, STM32 L053 뉴클레어 보드, 그리고 ARM에서 제공하는 KL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STM32 큐브 MX 툴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툴은 STM32 MCU 초기화 C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툴로, 설치 파일과 참고 자료는 S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아래 링크 또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한국어로 쉽게 설명된 STM32 큐브 MX 툴 사용 방법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STM32 L053 뉴클레어 보드를 사용합니다. STM32 뉴클레어 보드는 ST 홈페이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유저 매뉴얼 역시 다운로드하여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STM32 L053 뉴클레어 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참고하여 다른 STM32 MCU 기반의 보드에서도 쉽게 응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동영상 강의에는 KL 컴파일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KL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Cortex M0 기반의 STM32 MCU, 즉 STM32F0, STM32L0 MCU는 라이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시간 또는 용량 제한 없이 무료로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에 앞서 간략하게 SPI 통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I는 모토로라에서 개발된 풀 듀플렉스 통신, 즉 데이터 송신과 수신을 동시 전송이 가능한 동기 통신 규격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동작하며 하나의 마스터와 하나 이상의 멀티 슬레이브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마스터에서 출력되는 클럭에 의해 동기화되는 직렬 통신 방식입니다. SPI 구성은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클럭, MOSI, MISO, 칩 셀렉트 핀으로 구성된 4개의 신호, 4와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3와이어, 2와이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STM32L0MCU의 SPI 특징으로는 설정에 따라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며, 풀 듀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심플렉스로 구성하여 동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8비트 또는 16비트로 전송 프레임 포맷을 설정할 수 있으며, SPI 시프트 레지스터가 MSB를 먼저 시프트할지, LSB를 먼저 시프트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PI 클럭 폴라리티와 페이저를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PI 클럭 폴라리티와 페이저를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폴라리티와 페이저, 즉 SPI가 아이들 상태일 때 클럭의 극성을 하이로 할지 로로 할지를 나타내는 클럭 폴라리티와 SPI에서 전송된 첫 번째 데이터를 SPI 클럭의 아이들 상태에서부터 첫 번째 엣지에서 캡처할지, 두 번째 엣지에서 캡처할지를 결정하는 클럭 페이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폴라리티와 페이저로 신호를 서로 송신하는 프로토콜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합에 따라 네 가지 방식의 데이터 캡처 클럭 엣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저가 1일 때 폴라리티가 1인 경우, 0인 경우, 페이저가 0일 때 폴라리티가 1인 경우, 0인 경우입니다. 간략하게 페이지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SPI가 이네이블된 후 클락은 아이들 상태가 되는데 폴라리티가 1이면 클락 하이 상태가 아이들이 되고 페이지가 1이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서부터 첫 번째 폴링 엣지, 두 번째 라이징 엣지에서 데이터를 캡처하게 되고 폴라리티가 0이면 클락 로우 상태가 아이들이 되고 동일하게 페이지가 1이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서부터 첫 번째 라이징 엣지, 두 번째 폴링 엣지에서 데이터를 캡처하게 됩니다. 이외 STM32L0의 특징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T 홈페이지에서 STM32L0의 레퍼런스 메뉴를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STM32 큐브 MX를 사용하여 SPI 루프백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STM32 큐브 MX 툴을 실행하여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New 프로젝트 창에서 보드 셀렉터 탭을 클릭하며 ST에서 제공하는 보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STM32L053 뉴클레어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SPI 루프백을 구현하기 위하여 좌측 핀아웃 리스트에서 SPI1과 SPI2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SPI 1은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마스터로 사용하기 위해 풀 듀플렉스 마스터로 설정하고, SPI 2는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슬레이브로 사용하기 위해 풀 듀플렉스 슬레이브로 설정합니다. SPI 1과 2를 설정하려면 핀업 뷰에서 SPI 클락, MOSI, MISO 핀이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PI 루프 패키지는 1대1 통신이므로 칩 셀렉트 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락 컨피그레이션 탭에서 MCU의 클락을 설정합니다. 유클레어 보드는 기본적으로 외부 오실레이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HSI 내부 클락 16MHz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SPI 1 페리페럴은 APB2를, SPI 2 페리페럴은 APB1을 통해 클락이 인가됩니다. 다음은 컨피그레이션 탭에서 SPI의 초기화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합니다. 먼저 마스터인 SPI1을 클릭하면 이전에 언급한 프레임 포맷, 데이터 사이즈, 폴라리티 페이지 등 SPI를 초기화하는 설정창이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용도 및 환경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클락 파라미터의 보레이트는 SPI1 페리페럴에 인가되는 APB2 클락에서 SPI1 페리페럴 내부의 프리스케일러 설정에 따라 결정되는 값입니다. 이번 SPI 루프백 예제는 기본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각 파일의 내용 역시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SPI 통신은 폴링 방식, 인터럽터 방식, DMA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번 예제는 DMA를 사용하여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A를 사용하기 위해 DMA 탭에서 SPI TX RX에 대한 DMA를 추가해 주면 적절한 DMA 채널 및 기본 옵셋의 디렉션이 설정되고, DMA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는 SPI TX RX에 대한 DMA 리퀘스트 설정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기본 설정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다음에는 슬레이브 SPI 2를 설정합니다. SPI 2를 클릭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는데, 데이터 사이즈, 퍼스트 빗, 클럭 폴라리티 페이지 모두 마스터와 동기화를 위해 동일하게 설정하고, SPI 1과 같이 DMA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까지 SPI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초기화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코드를 생성합니다. 상단 메뉴바의 프로젝트에서 Generate 코드를 선택하여 프로젝트 이름과 코드 생성 경로를 지정하고 설치되어 있는 툴체인을 지정합니다. 사전에 K를 설치하였으므로 MDK M5 K1 툴체인을 선택합니다. 오픈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생성된 코드를 확인합니다. 생성된 코드에서 SPI 1 초기화 함수로 가보면 STM32CubeMX에서 설정된 초기화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I2 역시 초기화 값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하드웨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STM32CubeMX에서 핀을 구성하는 것을 참고하여 보드상에서 하드웨어를 구성해 줍니다. 뉴클레어 보드상에서 SPI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클럭, MOSI, MISO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 다음 PC와 연결합니다. 지금부터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통신을 위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TX 버퍼를 생성해 주고 전송할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TX의 버퍼의 사이즈를 계산하여 정의해 줍니다. 다음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TX 버퍼를 정의된 TX 버퍼 사이즈만큼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메인문으로 가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뉴클레어 보드의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전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버튼 이벤트를 폴링으로 체크하는 루프를 추가해 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마스터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DMA를 통해 슬레이브의 TX 버퍼에 받을 수 있도록 call SPI receive DMA 함수를 사용하여 slave SPI to receive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SPI1은 DMA를 통해 마스터 TX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 익스플레이 트랜스 및 DMA 함수를 사용하여 전송합니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PI 상태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합니다. 슬레이브는 슬레이브의 TX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마스터의 RX 버퍼에 전송하기 위해 har SPI transmit DMA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다음, 슬레이브가 DMA를 통해 전송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마스터는 har SPI receive DMA 함수를 사용하여 receive를 활성화합니다. 이전과 같이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SPI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슬레이브에서 마스터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뒤클레어 보드에 있는 LED를 사용하여 검증해 줍니다. 여기까지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되었으면 코드를 보드에 프로그램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디버깅을 통해 SPI가 정상적으로 통신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모드를 활성화하여 통신이 완료된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코드상에 구현한 대로 뉴클레어 보드상의 푸른색 버튼을 누르면 SPI 통신을 시작합니다. 우측에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RX 버퍼에 MOSI, MISO를 통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TM32 MCU의 SPI 통신을 간단하게 구현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